자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깜짝 놀라셔가지고. 네. 자,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본인 이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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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김선남 씨께서 나오셨습니다. 네. 어,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으세요. 네. 어, 형님이세요. 네. 아, 난 너무 좋아. 나보다 많은 분 오면 기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. 네, 반갑습니다. 하시는 일은 뭐예요? 좋은 일이요. 좋은 일. 예. 자선 사업 하시나 봐. 예, 좋은 일. 그런 게 있어요. 예, 이렇게 안 밝히는 분은 네가 구린 분이야. 그지? 우린 다 알아.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예, 이제 슬슬 삐지시려고 그래. 아이, 그쵸. 삐지면 안 돼요. 네, 자. 자, 아니, 노래를 잘한다고 옆에서 막 칭찬을 했어요. 잘하신다고. 저 좋아만 해요. 에, 좋아하는 분이 무서운 분이야. 어, 즐길 줄 아는 분이거든요. 어, 자, 에, 정말로. 자, 여기는 85점 아래면 큰일 나요. 쫓겨나요. 에, 85점 맞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 이상 꼭 맞기 바랐어요. 불러준 노래가 뭡니까? 정호차의 그 바윗돌. 바윗돌. 굉장히 어려운데. 아. 이거 뭐 완전히 그냥. 그냥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. 어, 예. 맞아. 우리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. 예. 네, 그 시대인데 지금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. 네. 하시는 일이 뭔지도 궁금해요, 정말. 좋은 일이라는데 무슨 일일까? 아. 어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니까요. 아, 그게 최고예요. 네. 살면서 그게 최고야.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. 네. 하고 싶은 일. 자, 가봅시다. 박수 한번 쳐보자, 아군들. 장미 맞으면 눈물만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면 아픔만 달래는 바윗돌 세상 만사 야속 타고 주저앉아 있을 소년 뼈 있다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한 며칠 내 가슴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 웃어보자 안개기 아침 해눈 고독을 삼키고 바라 부는 날에는 서울만 달래는
이 또 세상 만사 야속을 타고 주저 앉아 있을 소년 어이 타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년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위돌 한 맺힌 내 가슴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위돌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 웃어보자 굴러라 바위돌 저 하늘 끝에서 마음껏 웃어보자 아니, 난 예상외로 야 아직 실력이 남아 있네. 예? 그 색깔이, 어 감정과 야, 이, 예, 어 어디 출신이야 엘리트면? 예? 예? 어디요? 얘기하면서 되죠. 나도 그 유치원은 엘리트 나왔어요.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잘하셨어요. 아니, 이 정도면 통과요. 사장님 여기 네. 좀 노래 가사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네. 뭐 여기 쳐다보려 저기 쳐다보려 막 박자 맞출 수가 없네. 예, 일부러 원래,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. 원래 가수의 생활이 원래 이런 거요? 예, 원래 일부러. 나 그럼 가수 아니야. 아 일부러 일부러 힘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. 네. 자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정말 아니, 나, 아, 잘 됐어요. 잘했어요. 아니 나 솔직히 불만이요 지금. 아 잘했어요. 원래 50%도 못한 거 같아. 아 이 정도면 50% 이상 되면 더 안 돼. 큰일 나. 아줌마들. 나하고 언제 한번 가. 아 맞아.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잘해요. 네 잘해. 아줌마들 난리 나게 생겼어.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아줌마들 쫓아와 이제. 예, 잘했어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아 네 고마워요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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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네, 네.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네, 네, 네.